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8,320명, 사망자 8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3차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실현 가능한 여러 대학 입시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임을 밝혀서 수능 등의 대입 일정 변경 가능성도 내비쳤고요.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서 4차 개학 연기를 하거나 역으로 3월 말에 다시 개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연구팀이 천연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 이랬습니다. 방광이 염증을 일으키는 대장균으로 활성 억제와 관련된 실험 중에서 천연물에서 추출한 생유산균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퓨린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을 확인한 건데 이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보조적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은혜강 교회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대거 나왔죠. 어제까지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목사 부부와 신도 등을 포함해서 모두 5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일과 8일 예배 참석자들에게 분무기에 소금물을 담가서 입과 손에 뿌린 것으로 확인돼서 감염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특히 분무기 사용자가 이 교회 목사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부인도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요, 오늘 전국적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다가 오후가 되면서는 공기질 다시 청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선 보이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영상 14도에서 21도까지 훌쩍 올라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